정보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? 23입니다. 23이세요? 네. 혹시 키는 어떻게 되세요? 네?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? 키요?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키요? 네, 키요. 171이요. 네, 여보세요? 네. 안 들리시나요? 여보세요? 역시 몸무게가. 누구세요? 누구신데? 누구신데? 제 키랑 몸무게를 물어보세요? 아니, 대체 뭐. 몸무게도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. 아, 몸무게도 말씀해 드려야 되나요? 네네, 몸무게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? 저 62kg요. 네? 62kg요. 아, 62kg세요? 네. 네. 그러면은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, 뭐가요? 당첨이 되셔도 몸무게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. 그래요? 아, 제가 그럼 그러면, 고도비만이 안 되는 건가요? 62kg는, 네, 좀 힘드시고요. 저희가 지금 고도비만인 분들만 향해가지고, 네. 네, 상품을 드리고 있거든요. 네. 네, 혹시 머리카락 길이는 어떻게 되세요? 좀 대답하시기 곤란하세요? 아, 예, 제가 지금 빡빡이라서. 아니, 왜 웃으세요? 빡빡이 처음 보시나요? 빡빡이세요? 네. 그러면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. 아니, 빡빡이도 안 되고 뚱땡이도 안 되면은 대체 누가 되는 겁니까? 그러시면은 네, 조금은 머리를 좀 기르실 때 한번 제가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. 아하, 그만. 한 3, 4개월 뒤에 전화 주시나요? 네, 3~4개월 뒤에 전화 좀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Bye bye.